액세서리의 가격이 올라가면 어마무시하게 됩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귀걸이나 네. 그 목걸이나 네. 팔찌나 이런 것들이 사실 왜 그 되게 소소하게 살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 뭐 천 원, 이천 원짜리도 살 수 있고. 맞아요. 근데 조금 올라간다. 가격이 좀 올라갔다. 뭐 맞아요. 금이 들어갔다. 아니면 보석이 좀 이렇게 박혔다. 정말 조만 몇 천만 원씩 하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쵸. 이게 정말 그 액세서리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펜시 용품인 경우에 생필품인 경우에는 기본적인 어떤 가격이 어느 정도 그렇죠. 용인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좀 형성이 좀 잘 돼 있다면은 뭐 옵션이 늘어나도 좀 이런 그렇죠. 식으로 올라가는데 액세서리 이렇게 부르는 게 값이죠 사실. 맞아요. 그냥 뭔가 희소성과 미적 가치로 그냥 승부를 하는 맞아요. 거니까 이게 이만큼 비싸게 뭐 책정을 했지만 살 사람은 사겠지 뭐 약간 이런 약간, 느낌으로 맞아요. 네. 던지는. 근데 또 살 사람이 사니까 맞아요. 그 가격이 계속해서 그렇게 나오는 거죠. 물론 저희가 악기 리뷰를 하면서 그렇게까지 정말 순수한 그 어떤 미적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순수한 액세서리를 하진 않겠지만 우리가 여타 이제 액세서리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기타를 꾸미기 위해서뿐만이 아니고 그냥 주변 장비를 또 액세서리로 그렇죠. 얘기하잖아요. 뭐 이펙터도 액세서리로 네, 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그 중에 가장 좀 그런 일반적인 액세서리로서의 기능이 가장 강한 제품을 오늘 하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드네요. 정말 이거는 기능을 떠나서 기타를 치장한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맞아요. 기타한테 무슨 목걸이 사주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약간 어떤 기타 주변 용품의 가치와 그리고 좀 품격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네. 이렇게 볼 만한 그런 카포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같이 리뷰를 해볼 카포는요 탈리아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카포인데요. 이 카포가 지금 메이드 인 USA 네. 제품인데 카포의 끝판왕 그리고 뭐 카포계의 뭐 제왕 뭐 이런 별명을 네. 얻으면서 일본에선 지금 벌써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심지어 이거를 합니다. 이렇게 박스째 이렇게 해서 네. 선물로 선물 세트로 네. 10개들이 선물 세트 각 개별 포장 이렇게 딱 그렇죠. 해가지고 해서 이렇게 뭐 하나씩 이렇게 뭐 나눠준다든가 그렇죠. 근데 이게 선물 세트 10개를 딱 받으면 100만원이야 100만원이요? 네. 10개면 카포 하나에 10만원입니다 여러분. 저 얼마 전에 저 G7 카포 사갔는데 G7 카포가 5만원 정도 하거든요. 네. 저 원래 이거 썼었어요. 이거 워낙 많이 쓰니까 덤덤 카포 이게 한 2만원대 지금 가격이 아마 나와있을 텐데 얘도 처음에 되게 쫀쫀하고 엄청 퀄리티가 좋은 카포라서 별로 불만없이 많이 썼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그 전에 우리 그 항상 어쿠스틱 기타 사면 기본으로 주는 번들 네, 카포 네, 네, 있잖아요. 네, 네. 그 카포 그게 이제 뭐 따로 구입하려면은 만원 안 합니다. 그게 그렇죠. 뭐 6천원, 7천원, 8천원 한 이 정도 가격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은 이런 식의 구조를 갖고 있는 애들은 이게 어쨌든 계속해서 헐거워져요. 맞아요. 스프링이 헐거워지고 그리고 이걸 놨을 때 이 꼬다리가 되게 쓸데없이 뭐 이렇게 펼쳐져 이렇게. 있게 되면 뭐 꼬리처럼 맞아요. 맞아요. 이게 상당히 사실 많이 거슬리거든요. 그래서 좀 더 컴팩트하면서 그리고 이게 내구성이 좀 더 오래가는 거 구조가 좀 편리하고 꽉 조여줄 수 있고 맞아요. 그 내가 이렇게 하면은 스프링의 남은 힘으로만 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아니고 내가 더 조여줄 수 있고 그게 고정이 되는 거를 저는 원했던 거였는데 그래서 G7 카포를 사고 되게 만족하면서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거나 그거나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떠나서 또 하나의 아쉬움이 생기는 건 뭐냐, 기타가 지판 곡률이 다 다른데 카포 맞습니다. 하나로 대응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왔었을 때 이게 어쿠스틱 기타 전용이 있고 클래식 기타 전용이 있고 그랬었어요. 곡률도 조금 다르고. 근데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기타 3대 쓰는데 하나 뭐 일렉도 카포 써서 할 일 있잖아요. 맞아요. 종종 일렉을 빈티지한 걸 써. 그래서 뭐 7.25의 그런 곡률을 하나 갖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적인 거 12인치 어쿠스틱 기타 하나 갖고 있고 그리고 클래식 기타 완전 플랫 하나 갖고 있다. 이러면 사실 카포 3개 필요한 거거든요. 맞아요. 그럼 적당한 퀄리티에 이 카포 3개 사면 그걸로 이미 7만 원, 8만 원이에요. 맞아요. 이미.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그럼 이거 하나를 그럼 뭐 이것도 사실 뭐 종류별로 이게 곡률이 다를 텐데 곡률 하나면은 이거 3개 사면 30만 원이에요. 아니 그 뭐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 사실 이게 카포로서 그런 어떤 실용성은 완전히 그냥 치우고 그냥 일명 비싼 돈, 걸로만 일명 돈 돈지랄이냐. 그렇죠. 야 속상하네. 우리 해도 돼요. 아 그렇구나. 아 해도 되는구나. 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충격적인 게 뭐냐면 이게 단순한 펜시 상품이 아니라고 네. 말씀을 드렸던 게 외관만 고급화를 시킨 게 아니고
기술적으로도 심미적으로도 끝판왕이라는 거예요. 특허 가지고 있어요. 네, 카포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때 항상 필요했던 것들, 곡률에 대한 적응성. 맞아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프렛 패드 번들을 줍니다. 이게 대박인 거예요. 이게 대박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냐? 자, 여러분들 사면은 딱 이런 식으로 카포가 여기 위에 있고 그 밑에 여기 하나가 있잖아요. 여기 주머니가. 여기 뭐가 들어 있는지 제가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한번 까 볼까요? 자, 이게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지금 여기. 이 곡률별로 이렇게 지금 여기에 7번. 네. 지금 그럼 이제 이게 곡률인 거예요. 지판 곡률. 12인치다. 이거는 7인치에 적 7인치 보면은 이렇게 브라운관처럼 이렇게 확 기울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이게 이제 팬더의 그 빈티지 일렉 기타들에 사용되는 곡률이고 7.25 이런 게. 그리고 얘하고 두 개 다 7인데 들어보세요. 네. 지금 요 두께가 다르죠. 네.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얘는 스탠다드고요. 얘는 타이트예요. 타이트. 스탠다드를 했을 때 뭔가 약간 이 쫄리는 느낌이 그렇죠. 넥이 약간 좀 얇거나 이러면은 아이바네즈의 막 이런 D형 같은 경우에는 스탠다드를 했을 때 약간 헐거운 느낌 들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타이트로 바꿔주시면은 거기에도 적응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프렛의 곡률, 지판의 곡률에만 적응을 시키는 게 아니고 그렇죠. 아예 누르는 힘까지 여러분들이 정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15인치 보시면은 거의 평면에 가깝죠. 맞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 C라는 게 있습니다. C. 이게 저희가 얘기했던 클래식이거든요. 완전 평면이죠. 이게 클래식은 이렇게 평면이잖아요. 그래서 곡률 센 걸로 이렇게 잡으면은 중간이 떠요. 그래서 3-4번 줄에 소리가 나요. 버징이 엄청나거든요.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저희 구조를 알려드릴게요. 자, 이게 탈리아 지금 이 카포를 보시면은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여기 요거 잡고 있어요. 구조가. 이게 지금 기타를 이렇게 잡고 있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거를 꽉 이 굉장히 쫀쫀해요. 느낌이. 이렇게 잡아주시면 여기 열립니다. 음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렇게 위에서 카포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얘는 밑에서 해서 이렇게 잡아갖고 그 이렇게 옮겨서 딱 놓으시면 돼요. 네, 보여드릴게요. 네, 장착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이걸 잡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가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다른 카포들은 최대한 프렛에 붙이잖아요. 근데 얘는 프렛에 붙이실 필요 없이 그냥 프렛 한 가운데다 그냥 이렇게 딱 놓으셔도 얼마든지. 네. 잡아주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네. 너 삐딱해? 네, 완전 삐딱해. 제 마음이 삐딱해. 네. 네, 완전히 지금 딱 맞게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카포를 레버처럼 눌러 그렇게 왔다 갔다 옮겨주시면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포지셔닝에서 얘기하는 게 이게 리버스텐 레버를 적용을 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우리 보통 위에서 이렇게 놓잖아요. 그렇죠. 이게 원래 이렇게 가죠, 우리는. 네. 근데 이렇게 하면 이게 좀 잡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놓는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트래블 사이드에서 이렇게 오리진을 놓는 이 포지셔닝이 이쪽에서 추천하는 포지셔닝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프렛 패드를 교체하는 작업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엄청 쉬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홈이 있거든요. 여기 이 홈을 손톱으로 딱 하면 바로 이렇게 분리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이 클래식 한번 넣어볼게요. 끝에 안쪽을 네. 맞추시고 안쪽을 먼저 이렇게 맞춘 다음에 여기를 딸깍 이렇게 해주시면은 네 장착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네, 딱 되었죠 지금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도 빼실 때는 여기서 이거 먼저 제거해 주시고 이렇게 빼면 돼요. 너무 쉽죠. 그러니까 이 구조 하나에 여기 있는 모든 프렛보드를 적용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기타에 따라서 진짜 기타의 지판 곡률에 완벽하게 맞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카포를 하나를 살 때 보통 하나의 뭐 대표 카포를 살 때 자기가 갖고 있는 기타의 평균치를 내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예. 맞아요. 근데 이거는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렇죠. 그 패드가 이만큼이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만큼 있어요. 이 중에 안 맞는 기타는 없어요. 없어요. 네, 지금 없습니다. 현재 나온 다 있습니다. 없어요. 여러분들 쓰고 계신 기타가 뭐 진짜 뭐 일부러 되게 특이하게 만든 어떤 특수 목적의 기타가 아닌 이상 다 맞습니다. 일반적인 지판 곡률 가이드를 보면 브리드러브 16인치, 알바레즈 12인치, 디안젤리코가 12인치, 그리고 딘 12인치, 뭐 대표적인 것들만 보자면 깁슨은 10에서 12, 고딘이 16, 그레치 12, 아이바네즈가 뭐 12, 17, 뭐 잭슨 16, 뭐
다양하게 이렇게 여기에 지평률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혼합공기일 경우 10에서 14인치로 가거나 12에서 16인치로 가거나 할 때 중간 거 쓰시면 돼요. 10에서 맞아요. 14로 가면 12 쓰시면 되고 12에서 16 간다 그러면은 14 쓰시면 맞아요. 되고 근데 12에서 16 가는 건데 내가 거의 웬만하면 1프렛이나 2프렛 잡는다 그럼 12 쓰시면 돼요. 시작은 12고 여기가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적당히 계산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여기다가 여러 가지 카포드를 다 달아놨는데 다른 디자인들을 보시면 이 앞부분의 무늬가 일단 다르고 그리고 뒤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보면은 이 재질이 달라요. 이 재질이 크롬, 블랙 크롬 그리고 골드가 있는데 이 골드가 골드 24K라 그래서 순금 도금한 겁니다. 순금. 네. 엄청나게 얇게 펴발랐나 봐요. 몇 그램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요새 1g에 44,000원 정도 하는 지금 금시세인데 그거를 뭐 어떻게 막 이렇게 했겠지. 막 진짜 뭐. 정말 저게 전부 다 금이겠어. 말도 안 되죠. 네, 그럼 이거 뭐 재테크용 프랩 거의. 아 근데 비싸긴 비싸요. 맞아요. 이게 지금, 싸진 않아요. 자 지금 여러분 이게 지금 100만 원어치예요. 여기 달려 있는 게 9개인가? 네, 9개예요. 90만 원. 여기까지. 네, 90만 원. 그럼 뭐 엄청나죠 지금 이것만 해도. 떨어뜨리면 90만 원인 거예요. 오, 이거 그냥 이렇게 들고 가고 싶어 그냥 이렇게. 근데 여기서 만약 이렇게 하고 떨어진다. 그럼 이거 카포 10만 원 주고 팔면 안 돼요. 그렇지. 이게 이렇게 갖고 이렇게 떨어지면 내 불안하긴 한데 이렇게 하고 떨어지면 안 되는 거지. 꽉 잡아주고. 약간 그 시계 채우는 거 같잖아요. 아 맞아요. 약간 그렇죠? 명 손목에다가 명품 시계 명품 시계 쫙 달아놓은 거 같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 종류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블랙크롬 여기 이제 블랙크롬이 있고 크롬이 있고 24K 그렇죠. 골드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뒤쪽 재질을 보실 수가 있고 아래쪽에 아프리칸 웬지다 그러면은 이 웬지 무늬 있죠 이게 위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늬와 재질을 선택을 하셔서 고르시면 그렇죠. 되는데 이게 무늬 이 앞에 있는 요 무늬 재질에 따라서 가격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근데 가격이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진 않네요. 9만 원에서 11만 원. 네. 네. 뭐 1, 2만 원 차이니까. 그렇죠. 그냥 그거는... 자기 취향 따라 사면 맞아요. 되겠네. 디자인 값이죠, 그거는. 어차피 그렇죠. 여기 제공되는 번들의 이런 기능들 다 쓰실 수 있는 거고요. 그냥 취향껏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저는 그냥 9만 원짜리 하나 주신다고 해도 감사히 가져가겠습니다. 아, 그런 식으로? 너무 탐나요, 근데 진짜. 이게 이쁘다. 대박인 것 같아요. 이 기능과 맞아요. 와 진짜 끝판왕 맞는 것 같습니다. 이쁘다. 이거 하나면 그냥 끝나잖아요. 자 그럼 이게 우리가 지평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왜 중요한지 저희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나일론을 가져왔는데 자 나일론에 저희가 나일론 전용 달아서 모니터를 먼저 해볼게요. 먼저 네. 4분들이 지금 네, 깔끔하죠? 네, 완전히 깔끔하게 하죠. 자, 요거를 바꿔서 좀 네, 이게 만약에 좀 원래 일반적인 카포 네. 뭐 그거보다는 저희가 이제 예시를 들기 위해서 그렇죠. 조금 더 극단적으로 좀 가장 약간 이렇게 공률이 좀 심한 걸로 지금 골랐어요. 심한 걸로 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게 용도에 따라서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걸 잡게 되면은 잡힌 것 같잖아요. 일단 그러면. 옆에서 봐도 떠요. 네, 지금 잡힌 것 같아요. 앞에서 네. 보면은 근데 소리가 나는데 네. 들리시죠? 못 잡는 거예요 지금 4번 줄이 때문에 네, 떠서 이렇게 연주를 네,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옆에서 보기만 해도 이 가운데가 헐겁게 붕 떠 있는 게 보여요. 네, 붕 떠 있어요. 눈 네. 보여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에 C를 이렇게 대보면은 그냥 딱 보면 딱 맞는 게 보여요. 네, 이게. 네. 그렇습니다. 차이가 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거 갖고 계신데 기타 옛날에 사고 내가 살 때 그런 스펙 같은 거에 관심이 없어갖고 지평공률 뭔지 모른다 한번 대보세요 그냥 이렇게. 그렇죠. 대보셔도 돼요. 대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맞는 게 딱 맞는 게 분명히 생길 겁니다. 자, 그래서 바꿔 껴보면서 직접 찾으셔도 되고요. 네. 네. 공률을 알고 있으면은 아는 대로 끼워서 쓰시면 됩니다. 이게 정말 좋은 게 뭐냐면 내가 메인 기타로 뭔가를 갖고 있다가 다른 기타가 갑자기 좋아졌어. 근데 그게 공률이 달라. 그러면은 카포를 또 사야 되잖아요. 그냥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쵸, 사실은. 그쵸, 예. 비싼 만큼 약간 가격을 가격 값을 하고 일단 이뻐요. 이쁘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거 하나하나의 카포를 다 따로 사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그렇죠. 거죠. 진짜 이게 혁신이에요 사실. 그렇지 맞아요. 이거 자체가 10만 원이라는 걸 보고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거 하나하나의 카포를 생각하면은 뭐 진짜 대단한 퀄리티의 카포를 열몇 개를 한꺼번에 산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내가 기타를 안 바꿀 거고 네.
한 기타만 계속 끝까지 칠 거야. 어. 나는 이 카포가 여러 개가 필요 없어. 한 사람도 굳이 안 사셔도 돼. 맞아요. 안 사도 상관없어요. 괜히 막 애매한 거 여러 개 사가지고 가지고 있느니 이거 하나로 끝내는 그렇죠. 게 나을 것 같아요. 차라리 나을 것 이건 정말 카포의 끝판왕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카포에서 다른 카포가 필요했던 이유를 이걸로 끝내버렸어요. 맞아요. 네. 이제 이거보다 뭐 이쁜 게 나오지 않는 이상 이 이상의 카포가 뭐가 필요하겠나. 그렇죠.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래서 차이가 뭐 대단히 나진 않을 겁니다만 그래도 일반 카포와 이 탈리아 카포를 연결했을 때 이렇게 삐뚤어. 이게 똑바로야? 네. 아 그렇구나. 오케이. 네. 한번 쳐볼게요. 네. 혹시 사운드의 차이가 있는지. 이게 아까 명음실에서 조금 의견이 달랐던 부분이긴 한데 저는 블라인드 테스트 하면은 이걸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확실히 그 말은 맞아요. 근데 뭐랄까 연주자로서 감으로 봤을 때는 네. 요게 약간 둔탁해요. 이걸 달았을 때 기분이 더 좋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울림이 네. 울림이 약간 둔탁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 위에 줄이 이렇게 있으면 그 위에 이렇게 잡는 느낌이고 얘를 잡으면 이렇게 잡은 느낌이에요. 아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네요. 네, 네. 어차피 끝에 돼 있는 건면 똑같겠지만 네네. 이쪽 끝으로 옮겨지는 그 서스테인이 이쪽 많이 가서 한번 해볼게요. 네네네. 제가 이렇게 해서 요 사운드랑 요 느낌이 좀 달라요. 이게 좀 더 날렵한 느낌이 좀 네, 그러니까 네. 그 서스텐이 조금 더 남아 있어요. 뭐 사실 이거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네네네. 근데 연주자는 좀 느낄 수 있을 정도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운드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어내진 않지만 연주자의 그렇죠. 손끝에 전달되는 그런 감각에 미세한 조금, 차이는 네, 조금, 있다. 맞아요. 그 정도. 그리고 기본적으로 무게가 꽤 많이 나가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서스테인의 증가에 도움이 되긴 할 거예요. 울림이나 이런 게 재질상 이게 더 풍성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무게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그게 이건 이렇게 힘드네. 고음현으로 올라갈수록 티가 좀 더 많이 나고요. 이건 이렇게 물면은 위거 이렇게 잡아내리죠. 그건 또 문제고요. 고음현으로 갈수록 뭐요? 고음현으로 갈수록 그런 차이가 조금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음원에서 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뭐 근데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게 무슨 사운드를 좋게 만들어주는 용품이 아니에요. 잘 잡아주면 되는 부분인데 맞아요. 사운드적인 거에서도 약간 차이가 있나 없나 알아본 거기 때문에 여기서 아니 좋은 카폰인데 왜 사운드를 더 좋게 못 만들어줘? 그런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애초에 네, 만병통치약이 아니고요 이게. 그래서 사운드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춘다기보다는 실용성 여러 곡률에 적용할 수 있는 바로 이거 이게 대박인 거고요. 이게 대박이에요. 네, 이거 말고는 디자인 맞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충격적인 카포의 제왕 탈리아. 근데 처음에는 카포 하나에 10만원 이게 무슨 사치야 이랬는데 알면 알수록 오히려 그렇죠. 절약하는 네 카포의 기술적인 이쁜이 진짜 이쁘다. 네, 기술적인 진리를 보여주는 이거. 이게 11만원 네. 비싸네 눈이 저는 쟤는 좀 비싸요. 저는 그냥 이거 9만원 이것만 주셔도 네 잘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탈리아 같이 보셨고요. 명호씨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네 액세서리에 그 뭐랄까 옷을 입었을 때 네.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액세서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이게 하나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사람이 바뀌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네. 뭐랄까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실용성을 따졌을 때 여러 개의 기타를 가지고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여러 개를 바꿔서 써야 되는 경우가 있을 때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더 자라가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던 이야기로 드리겠습니다. 카포계의 제왕이라고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진짜 이게 초반에 10만원이라고 하면 조금 비싼 느낌이 들긴 드는데 어떤 느낌이냐면은 기존의 카포는 이거에 대응되는 게 하나잖아요. 그래서 다른 게 생기면 다른 것들을 또 추가적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얘가 딸려오잖아요. 얘네들 이렇게. 그래서 뭐냐면은 기존 게 이제 카포의 월세였다면 카포의 전세시대입니다. 아.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전세 전전세.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만큼이에요. 이게 미리 이제 이만큼의 월세를 납부했다 치고 네, 이렇게 보증금으로 그냥 가는 좋은 생각이네요. 네, 카포의 전세 시대를 열다. 아하. 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수. 저는 뭐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갖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10만 원이라는 가격이 오히려 싼 겁니다. 그렇죠. 몇 대만? 9.0, 9.5. 네. 액세서리가 뭐 이 가격에 이런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도 못 했지만 저는 뭐 역대급 가장 좋은 카포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카포라는 게 하나 사면 안 버리고 계속 쓰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냥 억지로 공유를 안 맞아도 막 쓰는 거죠. 그냥 내리 눌러갖고 이거 아시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누르는 거 아시죠? 이렇게 꾹꾹 눌러갖고 버징 날 때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 맞는 거에다 씁시다. 맞는 거에다가. 그러니까. 아니, 그냥 저기 사장님이 저기 안 해주면 사야 되겠다. 지원해주지 않으면 이건 사야 되겠어. 우리한테 거의 약간 필수품 같은 느낌이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세션 분들 나일론도 쳐야 되고 어쿠스틱도 쳐야 되고 뭐 기타도 빈티지에서부터 모던까지 다 치셔야 하는 분들 거기다가 항상 가면 어려운 키들 막 작곡가들이 막 갖고 오고 막 이러면 카포 필수잖아요. 이거 맞아요. 하나로 그냥 끝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재밌는 탈리아의 카포 보셨고요. 당분간 이걸 뛰어넘는 카포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또 재밌는 이런 액세서리 모아서 준비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